안녕하세요. 별로 언제 또 이제 출발하세요? 이제 일주일 후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캐나다 오타와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관광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크고 네.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전거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차들은 꽉꽉 막혔지만 우리는 씽씽 나아갔죠. 조님께서는 연신 카메라를 들며 멋진 도심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죠. 저는 왠지 뿌듯한 마음으로 조님에게 서울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린 청계천을 지나 동대문을 지나 청계천 최상류인 소라광장까지 도착하였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버린 서울 도심 한복판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왠지 우쭐한 마음이 되었고 우린 그렇게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도 또 드물어. 비가 그렇게 왔으니까. 네. 우리가 이번에 새로 생긴 종로 자전거 도로인가요? 예. 이왕 내친 김에 저는 이번에 새로 생긴 종로 자전거 도로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뭔가 사고가 발생한 모양이네요. 다행히도 단순한 접촉사고였는데요. 이럴 경우 차량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119 차량이라든가 갈 데 없을 때 이제 그런 차량이 들어간다든가 아까 택시가 잠깐 손님이 뭐 긴급히 내려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태워달라고 한다든가 또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그런 사고가 나서 대피해야 되는 공간으로 써야 될 때 그때 이제 깜빡이를 켜고 이제 다들 서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 세 가지 경우는 막상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네, 뭐 자전거 타고도 막 이렇게 단속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오토바이는 저희가 이거거든요. 아, 오토바이요? 오토바이는 거의 절반 이상 줄었어요. 저희 5가 6가에서도 오토바이가 막 들어왔다가 예전엔 막 궤도에 나갔는데 지금은 저희 궤도면만 보여도 알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도심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요. 특별히 위험하다던가 큰 불편을 느낄 순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분의 말을 들어볼까요? 아, 이게 불편한 거는 네. 택시가 이게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예. 예, 갑자기 끼어들거나 오토바이가 아. 갑자기 뭐 나온다거나 하는 뭐 그런 거 외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도심에 네. 예, 이런 자전거 도로가 많으면은 뭐 그 다른 교통수단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자가 차량을 이용하던 도심 한복판까지 나오기엔 짜증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자전거로 나오니 차 막힐 걱정도 없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역시 이런 시내를 빠르게 이동하기에는 자전거가 짱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명동을 지나 남대문 시장을 거쳐 서울로까지 가서 멋진 야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님과 저는 차량의 정체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나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런 자전거길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서울에서 달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 됐을 네. 것 같고요. 외국분들이 네. 한국에 자전거 타고 오면 네. 국토 정주길이나 네. 알고 있는데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따릉이도 잘 돼 있어서 네. 꼭 자기 자전거가 없어도 근처에 있다면 따릉이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 이용하면 청계천은 저희가 전용차로 지금 이거 종로처럼 만들어 드리려고 올해 안에 마포대로 우선도로인 경우에도 저희가 기능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전용차로로 만들든지 하려고 지금 기획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